뭐가 변색된 거 아닙니까? 도색을 안 했나 봐. 역시 머스크 형 최고야. 그 내가 넣는데 그냥 빼. 아. 이거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제 차 테슬라 모델 3 쇼바를 바꾸려고 해요. 제가 이 모델 3를 이제 구입하고 4개월, 5개월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제가 감수하고 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쇼바의 승차감이었어요. 차량의 승차감.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너무 튀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알고서 샀는데도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되니까 이제 막 참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올린지 쇼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하면 6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600만 원?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600만 원대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하나는 스포츠 타입이기 때문에 차량의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하드하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모델3의 쇼바 중에 몇 군데를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하다가 한 군데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시운전하면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머크심이 여기까지 다 튀었어? 이게 그때 물세운차대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으로 타고 들어간다고. 야, 이게 여머크심이 여기까지 다 치면 이거 뭐 한 4, 5년 타면 다 썩는 거 아니야 이거? 핸들 샤프트까지 녹이 올라오겠는데 이거?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열이 하나도 없어. 뭐 차가워 씨. 아, 이 배터리도 바꿀까? 배터리 나중에 바꾸자. 아, 배터리 있거든. 오씨, 21이야? 21이네. 현대 건가 봐. 요걸 통째로 떼서 작업하니까. 이게, 아, 이렇게 안 되고. 요걸 뺄 때, 이게 한번 빼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잘 살리셔야 돼. 그러면 케이블 타이를 살려야겠네? 만족도 봐야죠. 안동만 차이 나는 거야? 서스가 바뀌었다 그랬거든, 리프레쉬가. 근데 타보면 그냥 쓰레기야. 이 값을 지불하고 타고 싶은 차가 아니야. 그 올린지랑 비교했을 때 어때? 올린지가 훨씬 더 딱딱하고. 걔는 너무 딱딱했었거든. 엄청 딱딱한데 이거는 그거는 올라오는 속도가 그 정도 올라오다 이거 보시면 처음에 좀 세다가 부드럽게 내려가서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 걔 빠르네. 나는 솔직히 얘가 쇼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승차감이 스프링만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만도가 아니야. 아니 아무리 만도라도 그렇지 설계 미스지 이거는. 만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높이 뭐 나와야 되겠어. 예, 보면 앞에 30mm 더 낮게 세팅하래. 원래 거보다. 나도 회복용 사진 하나 찍어야지. 짜자잔. 그거 넣을 거지. 짜자잔. 세네. 세야지. 조금 느낌 플라스틱. 센데 약간 플라스틱처럼 보이려고 애썼네. 아, 여기도.
이 좌우 안 적혀 있어? 좌우 그 부분이 생긴대요. 있네? 이게 똑같... 세네. 그래도 센데 여기 테슬라 마크를 넣어놨는데? 왠지 꼭 전용같이? 여기 위에를 발라. 위에만 바르면 타고 내려갈 거 아니야. 밑에는 안 발라도. 많이 발랐는데. 적당히 발라. 비싸. 아, 기존 거 한번 느껴보고 싶네. 기존 거 쓰레기야, 그냥. 얼마나... 느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돈 아까워. 뭐 그런 느낌이야. 누가 준환이가? 일반 업무도 할 때랑 사장님 차 할 때랑 아예 다른데. 내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차가 오는 차다 보니. 아 원래 인간성이 그랬다고? 생각보다 쓰레기네. 이거는 멕시코 놈들이 만들었네. 얘는 코쟁이가 만들고, 쇼바는 만두에서 만들고. 코쟁이가 미국이. 코쟁이가 미국 애들이지? 소세지는 어딘지 알아? 소세지? 이 좋아하는 독일. 소세지는 독일이잖아. 아 그런 의미예요? 독일 소세지 애들이 만들고 미국 코쟁이 애들이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집사람이 타잖아. 근데 이따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운전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차량의 느낌에 대해서 차가 좀 이상해 라고 안 할 것 같아.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안 하고서 그러고 더 안 좋다면 다행이야. 더 안 좋으면 헌이라는 건데. 그렇다. 이 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건 기분 나쁜데. 이거 다 튀는 거잖아. 지금 이거 요목하심이 다 튄 건데 커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왔지? 아 여기 팬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튄 거구나. 야, 이거 썩는 거 아니야? 이런 배선도 여기 이렇게 쿨러에 이렇게 다 있어, 이거. 이런 거 오래되면 이게 자서 까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오래되면 쇼트 나겠는데. 역시. 머스크 형 최고야. 뭐가. 변색된 거 아닙니까? 도색을 안 했나봐. 뭐라 뿌린 거 같은데, 뿌리려면 이래도 뿌려야 되는데. 테슬라 회사의 특성상 그냥 스페이스 위에다가 도색하고 그냥 얘는 안 보이니까 됐어. 그렇게 마른 거 같은데? 내가 넣는데 그냥 빼. 아, 그냥 빼는 게 오히려 안 묻어. 모가지 부산이네. 세차해주세요. 일부러 승차감 개선만 되면 데일리카로 손색이 없는데. 그만큼 딱딱해요. 그만큼 쓰레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을걸? 아 그래요? 딱딱한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야. 이거 전기요금이 싸서 기름값을 아끼는 거를 한 3개월 정도 아끼니까 충전기를 하나 설치해야 돼. 그리고 한 3개월 또 아껴가지고 와 돈이 남았어 라고 생각할 때쯤 충전기를 또 설치했어. 네. 하나매 이제부터는 아끼는 돈이 내 돈이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쇼바를 바꿨잖아. 이거 그러면 언제 이 차를 타서 본전을 보는 거야? 뭔가 이 펜더가 닿는다? 오. 아 내가 올라가? 내가 올려주는 게 아니고? 키가 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여 나는. 뭐냐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 개이네. 와이프 쓰레기야. 개이나 많아 뭐? 그냥 쓰레기야. 비 한번 와봐. 갖다 버리고 싶어 진짜 막. 쇼크는 제가 하겠습니다. 불안한가 보네. 장갑이 씨 빵꾸가 이렇게 작구나. 아니 내가 계속 똑같은 거 시킨 거거든. 사랑이 가자죠. 내가 문제인가? 궁금해. 오 씨 더 안 좋은데?
뒤에가 잡소리가 좀 난다. 잡소리가 좀 나나요? 잡소리 좀 나요. 약간 컵 있는 타입들이 아예 안 날 수 없더라고. 근데 좀 많이 나나 돼. 아 왜요? 형도 안 갔잖아요. 형도 안 갔잖아요. 잠깐만. 애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형도 형도 군대 안 갔는데. 짱구 써 써. 당직 사관도 모르던 새끼들. 아 이거. 30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최초에 측정한 거보다 30mm가 더 높아? 예. 아씨 그러면 30 줄이는 게 맞겠구나. 하고 싶어. 차고를 다시 조정했고. 봅시다. 오, 오 좋아. 그치? 네. 아까랑 확 다르지? 네. 오, 부드러워. 차 서스가 오 앞에서 심하게 하면 똑똑 소리 나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오늘 가면서 운전을 한번 시켜보고 못 느낄 것 같아. 야 우산 더 가져와야 되는데 세 개밖에 안 갖고 왔네. 우산 써 우산? 세 개밖에 안 챙겨왔네? 더 가져올게. 야, 너무 늦었다, 야. 빨리 가자. 자, 지금 제가 매장에 돌아왔고, 제 아내한테 운전을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지금 슈바를 가른 거는 우리 아내는 몰라요. 차 상태가 좋아진 거를 느낄 수 있는지, 만약에 제 아내가 만약에 느낀다고 하면, 이건 진짜 좋은 거죠? 후드레치가 고장났어. 완전 웃기잖아 이거. 갑시다. 아유 맨날 밤에 들어간다. 뭔가 좀 차가 부드럽다. 부드러워? 응. 이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소리도 조용한 거? 아니야 소리는 똑같은데 뭔가 달라? 이게 뭔가 이거 아까 방지턱 넣었는데 또 쿠션이 좀 있는 것처럼 노면을 정확하게 100% 리얼하게 전달해 주는 테슬라잖아. 초바를 바꾸고 왔어 내가 남양주 가서. 아. 오 근데 그걸 바로 이게 뭔가 붕붕하는 느낌. 좀 소프트해진 것 같지 않아? 오일 싹 바꾸고 나온 차를 끄는 느낌처럼 되게 뭔가 부드럽다. 오일 갈았어. 진짜로? 어. 근데 얘는 오일이 기능이 상당히 없잖아요. 물을 먹어봐야 돼 뒤에서. 물을 먹어보고 문자를 카톡을 쳐봐야 돼. 알았어 내일 일단 얼라이먼트 좀 봐야 돼. 오늘 늦어가지고 마무리 세팅을 한 번 더 해야 돼. 운행을 좀 하고. 자, 이 테슬라 쇼바를 네 짝을 다 교환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장착을 하고 시운전 영상을 찍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영상을 빨리 안 올렸던 이유는 운행을 좀 해보고 어떤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느꼈고 처음에는 세팅값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한 두어 달 동안 사실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쇼바를 바꾸고 나서 원래 테슬라의 가장 큰 불만이 이 뒷쇼바의 불만이었거든요. 앞에는 딱 넘어가는데 뒤에는 덜컹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차량의 하중이 무거워서 뒤에 쇼바에 껴있는 스프링이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운행하면서 제일 불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쇼바를 바꾸게 된 이유가 됐는데 쇼바를 바꾸게 나서는 제가 세팅값을 계속 부드러운 쪽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뒤에가 너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코너링도 안 좋고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앞뒤에 이 서스펜션 세팅을 두 달 동안 했어요. 제가 두 달 동안 해서 봤더니 이제 세팅값을 찾았고 테슬라의 가장 불만이었던 뒷쇼바의 느낌이 이제 딱 안정적으로 하체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고 지면과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 쫄깃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조형 슈바다 보니까 범퍼가 큰 걸 넘을 때는 약간 잡소리가 나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순정에서는 소리가 안 났었으니까 또 나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사실 순정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두덕하는 소음은 좀 나요. 근데 그런 거를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슈바를 교환하는 걸 되게 강추할 수 있어요. 비싸진 기름값에 전기차를 끄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끌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름값 아낀 걸로 슈바 바꿀만 해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이게 세팅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때는 테슬라 잘 안 끌었어요. 지금은
제규어 안 타고 계속 테슬라를 끌고 다니거든요.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테슬라용 쇼바들이 나온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세팅값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속주행에 특화된 주행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처럼 일반적인 일상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것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약간 멀미가 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절식 쇼바라는 게 나온 거고 감쇠력을 조정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앞뒤가 따로 노는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앞에 차가 뒤에 차랑 다른 차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팅값은 개개인이 보통 찾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계속 타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세팅값을 아니까 이제 보통의 분들이 어떤 승차감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학습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값을 어떻게 찾았냐면 뒤에는 가장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6클릭을 강하게 조여놨고 앞에는 가장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7클릭을 단단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상주행에서도 별로 무리가 없고 그리고 잡소리도 좀 더 줄었어요. 고속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차체를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거 찾는데 한 두 달 걸렸네요. 이 쇼바 가격이 120만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싸게 샀어요. 장착을 제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안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저렴하게 구입은 했는데 220만 원을 세팅해서 이런 승차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다만 소리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순정 상태로 다니시는 게 낫고요. 약간 잡소리가 나니까 뭐 승차감에 나는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교환하는 걸 굉장히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회사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만드는 회사들이 한 네 군데 정도 되니까 한번 여러 군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장착한 회사가 한 군데라 M스포츠 거를 장착한 건데 교환하실 분들은 이게 한번 달면 또 몇 년씩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교환하실 분들은 후기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워. 제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갔습니다. 망할 놈 코로나. 지금 2주째인데 한 달은 갈 것 같아. 한 달.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승차감이 좋아서 만족해.